지난 29일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오전부터 곳곳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29일 밤 9시부터 30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서초구에는 13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뒤에 오전부터 지역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양재천 하부도로의 경우 양재천교와 영동일교 사이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잠수교도 물에 잠겨 오전부터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저는 지금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져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보행자 모두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한강 상류 지역 물이 불어나 팔당댐 물이 방류되는 것이 원인으로 잠수교는 수위가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데 이날 오후 1시 기준 잠수교 다리 및 한강 수위는 6.8m를 넘겼습니다. 물이 무서웠는데 이제 물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물이 고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장맛비는 1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30분씩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